12월 29일 오전 9시 43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5 대기실. 안녕하세요. 맥스 씨? 우유.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우유를 안 마시면 진정이 안 된다고 하니. 무대요? 괜찮아요. 오늘은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가. 나로우도 맥스 씨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 무리도 아니지. 일반 한이들. 뭡니까? 나 날아서 입장할까? 네? 아니 이런 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말이야. 등장하는 순간부터 손님들의 마음을 꽉 잡아야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피고가 법정을 날아서 뭘 어쩌자고요. 장난하냐고 생각할 겁니다. 괜찮아요. 나로우드에게 맡기세요. 어이 허니. 이번엔 또 뭡니까? 넌 알아보지 않을래? 변호사가 하늘에서 입장. 이것만으로 손님의 마음은 허니 것이야. 그러니까 맥스씨 괜찮다니까요. 나로우도? 한 번 정도는 날아보고 싶긴 한데.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와 시작한다. 야 저 유명한 맥스 아니야? 야. 어허 자 이제부터 때리지 마세요. 초장부터 뭐야 재판장? 아니요 피고인의 이름이 야마다 고헤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요? 아니 피고는 그러니까 그 맥스 갤러트가 아닙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실은 손자가 벤이라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쪽이 더 친근하실 테니까. 이제부터 그냥 맥스 갤러티카의 재판을 결정합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건가? 자 가르마 검사 모두 발언을 부탁드려요.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로우드 루이치. 네? 영매에 의한 살인 따윈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아. 그 재판은 엉터리. 그러니까 노카운트지. 아직도 지난 사건을 못 잊은 모양이야. 난 절대로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카르마의 인간은 항상 완벽해야 하니까. 김현이 고맙습니다. 카르마의 인간은 정말 끈질기네 나로우더군. 두고 봐 나로우더 루이치. 이번에야말로 당신을 유죄로 만들어주겠어. 저를 유죄로 말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복수야. 카르마 검사의 아버지 이제 안 계시는데. 이상 모두 변론을 종료한다. 어허! 자 그럼 첫 번째 증인을 부르도록 합시다. 이토노코기리 형사를 입정시키도록. 급여도 낮은데 오늘도 수고가 많아 형사. 아이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의욕으로 가득합니다. 충성. 그러면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도록. 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형사 증언을 부탁합니다. 증언 시작. 사건의 개요에 대해. 사건 당일 밤엔 9시 40분까지 눈이 내려 매우 추웠습니다. 자 그날 밤은 전원이 천막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연습은 오후 10시에 끝나서 해산했습니다. 사건은 10시 15분 숙소 앞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커다란 나무 상자 위에 엎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강한 타격으로 인한 목의 골절입니다. 뭐 둔기로 맞은 모양이군요. 이것이 피해자의 부검 기록입니다. 수리합니다. 다치미나오토의 부검 기록. 널쩍한 둔기. 아 이런 걸로 맞다니. 자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네. 신문 시작. 사건의 개요에 대해. 사건 당일 밤엔 9시 40분까지 눈이 내려서 매우 추웠다. 잠깐만요. 눈이 내렸다고요? 뭐 사건 전엔 그치긴 했습니다만. 쌓여있었습니까? 아,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대략 3cm 정도였을까요? 눈은 그대로 얼어붙어서 다음날에도 남아있었습니다. 눈이라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나로우드군? 증거품을 봐. 증인! 그날 밤 서커스에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날 밤은 전원이 천막에 모여 연습을 했다. 잠깐만요. 전원이라면? 스태프나 백댄서를 제외한 주연급 단원들입니다. 맹수조련사 미리카양, 피에로 토미씨, 복화술사 벤씨, 피고 맥스 갤런티카와 물론 단장 본인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호랑이 호돌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요?
어제 조사 중에 손목시계를 빼앗겼습니다. 아, 그건 관계없죠. 연습은 10시에 끝나서 해산했다. 잠깐만요. 해산한 후에는 다들 어디로 갔죠? 미리카 양은 호돌이와 놀았고 피에로는 숙소로 갔습니다. 고가술사는 정문 앞에서 생각에 빠져있었던 모양입니다. 단장과 맥스는 둘이 단장실에서 밀담을 했습니다. 밀담이라니, 아이 그거 참 수상하군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출연료 교섭을 했던 모양입니다만. 거짓말, 따님을 주십시오 했던 주제. 10시 15분 숙소 앞마당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10시 15분 묘하게 정확하군요. 어허,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이쪽에는 확실한 증인이. 아이고 때리지 마십시오. 손에 쥔 패를 보여주는 바보가 어딨어. 어허, 자 그럼 그건 기대하기로 하고. 자 증인, 피해자는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커다란 나무 상자 위에서 엎어져 죽어 있었다. 잠깐만요. 나무 상자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큰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끌어안고 죽었다. 조금 이상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고기와는 달리 무겁고 또 자물쇠가 달려있었습니다. 자물쇠라. 증거품 나무 상자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10kg. 모처럼이니까 뭔가 물어볼까? 내용물.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살 냈습니다만 안에는 이 작은 병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병이요? 아 형사 그게 뭡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조미료병입니다. 병 안의 내용물은요?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아니 왜 그런 게? 저런 큰 상자에 작은 병이 하나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증거품 작은 병을 법정 기록에 넣었다. 아니 나무 상자 자체가 되게 무거운가 봐요. 목에 걸절로 죽었다. 잠깐만요. 부검 기록에 의하면 흉기는 널쩍한 둔기였죠. 그렇습니다. 흉기 자체는 발견 안 됐습니까? 지금 전력 수색 중이야. 분명 범인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렇겠죠. 그 현장이 없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마술로 없앴을지도 모르죠. 아하! 자 사건의 흐름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 떠놓고 형사에게 끌어낼 만한 정보는 이 정도야. 이 정도라 해봤자 후춧가루병뿐인데. 그럼 여기서 다음 증인을 부르지. 아, 네, 저는 이제 끝입니까? 그래,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아, 방금 그 끝이란 말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하, 자 이토노코 형사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가르마 검사 다음 증인을 부르세요. 포카술사 키즈미 벤을 입정시키도록. 벤 씨가 입정한다면 리로군도 나오는 걸까 역시? 나왔어. 꺄꺄꺄! 증인, 이름과 직업을. 이름은 니로군, 직업은 테너가스야. 아, 잠깐만요. 그 증인의 이름은 키즈미 벤, 직업은 보카술사인데. 누굴 말하는 거야? 가수라고 했잖아. 그렇군, 한 곡 뽑아줄까? 에헴. 집판삼바는 내 맘을 흔들어 유죄냐 무죄냐 기대하시라. 어때? 이번엔 리듬감이 꽤 있네. 여전히 가산 최악이지만 말이야. 리로군 이런 데서는. 아 그러면 그럼 때리지 마. 야 이 바보 녀석아! 이런 건 천신상이 중요한 거야! 자식아! 등장하면 일단 한 곳 뽑는다!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언제나 이륙 고객꾼인 거야! 자식아 좀 하자마자 맞아! 고객사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자 증인!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지만 그런 말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증인의 사정은 캐묻지마. 그럼 즉시 증언해 주실까?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에 대하여. 연습이 끝나고 그 피에로와 천막을 나섰어. 숙소 앞에서 그 녀석과 헤어지고 그 후엔 광장 입구에 있었지. 그랬는데 눈앞을 맥스가 지나서 광장으로 향하는 거야. 지나간 건 그놈뿐이었어. 이걸로 범인은 결정났군.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나도 이 사건을 알게 됐지. 맥스 켈로티카가 눈앞을 지나갔다. 틀림없나? 물론! 실크 모자에 망토 그리고 가슴에 하얀 장미. 이 재수 없는 산족 세트를 달고 코앞을 지나갔다니까. 잠깐만! 자막 기다리십시오. 피에로와 함께 천막을 나섰다고 했죠. 그렇지.
그럼 그 피에로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 분명 그래. 유감이지만 피에로는 범인일 수가 없어. 어째서죠? 이것이 끝인 거야. 아, 그건 실크 모자군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어. 피고의 것이지. 연습할 때 피고인은 물론 이걸 머리에 쓰고 있었어. 피에로가 범인이라면 현장에 떨어져 있을 리가 없지. 허허, 과연 가르마 검사 입증은 완벽하군요. 감사. 당연하지. 그럼 뒤는 잘 부탁해. 네. 오늘도 녀석의 페이스야. 신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에 대하여. 연습이 끝나고 천막을 나섰다. 잠깐만요. 피에로, 토미 씨를 말하는 거죠. 그 아저씨 나이도 들어서 보기가 다 불쌍하다니까. 조금 달리는 것만으로도 화장이 엉망진창 되질 않나. 연습이 끝날 때는 거의 죽어있더라고. 할 수 없으니 벤이 바래다 준 거지. 그런데 운 없는 뽑기는 이 녀석이 되게 제일이야. 그리고 나서요. 숙소 앞에서 녀석과 헤어지고 입구에 있었다? 잠깐만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서요? 꼬미꾸리가 있어서 생각 좀 했어. 그날은 눈이 내리느라 매우 추웠을 텐데요. 생각이라면 숙소에 돌아가서 해도 좋은데요. 있어. 어디서 생각을 하든 증인 자유야. 정말로 단지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랬는데 눈앞을 맥스가 지나 광장을 향하는 거다. 잠깐만요. 정말로 맥스 갤럭티카였습니까? 그 짜증나는 3종 세트를 잘못 볼 리가 없지. 짜증나는 3종 세트. 저런 요즘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몰라. 맥스의 3종 세트. 자 여러분 다 함께. 실크 모자, 망통, 허연 장미. 땡큐. 공부 부족이네 나로도. 야 저거를 법정에서다. 진행한 건 놈뿐이었어. 범인은 결정났다. 잠깐만요. 그놈. 그러니까 맥스뿐이었습니까? 그래 이걸로 범인은 결정 나왔지. 딱 한 명밖에 안 지나갔는데. 아하 그렇군요. 이거 분명히 수상합니다. 재판장이 납득하고 있어. 트집을 좀 잡아볼까? 두 명을 봐야 되지 않나? 이상하군요. 뭐가? 맥스 한 명밖에 못 봤다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피고 외에 누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단장도 지나갔잖아. 단장도 가야지. 받아라! 아니 그건 피해자! 그렇습니다. 계속 마당 입구에 있었다면. 그렇지. 현장으로 향하는 다치미 단장을 봤을 겁니다. 아니 때리지 마세요. 다치미 단장은 증인보다 먼저 현장에 가 있었어.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단장은 맥스와 단장실에서 만나고 있었을 텐데요. 그건 피고인 혼자만의 주장 아니야? 실제로 단장실에 있어야 할 맥스 갤러티카는 이 증인에게 목격됐잖아. 아무래도 지금 낙에서 증언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모순도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증언을 계속하도록. 리록은 맥스한테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 연적이니까 말이야. 미리카 씨를 둘러싼. 게다가 맥스에게 머리도 얻어맞았고. 그래도 맞은 건 벤 씨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혼란스럽군. 제시해야 되는데. 광장 입구에 서 있었다. 이때는 리로가 없지 않았나? 숨겨놨으니까. 이때는 리로가 없잖아. 숨겨놨으니까. 아 여기 뭐지? 리로가 없을 때죠. 맞아요. 근데 제시할 게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추궁은 다 했어요. 추궁은 다 했죠. 잠깐만요. 경찰이 온 건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몇 시였더라 이 자식아! 10시 반 넘어서 아마... 연습이 끝난 10시부터 계속 입구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 추운 데서 아무런 용건이 없을 리가 없어요. 실은 에이 삐죽머리 뭐야 그 말투는. 목줄이 뭐야 말해봐. 예를 들면 누군가를 기다렸다든가 뭐라고 있어. 내려오더니 위치 추측만으로 떠들지마. 있어. 그러나 이 증인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하, 나로오도씨, 이 증인이 정문 앞에서 누구를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까? 미리카? 미리카인가? 받아라! 이 증인이 기다린다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맹수조련사 미리카씨입니다. 당신은 숙소로 돌아오는 미리카씨를 기다렸어요. 틀렸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한테 물으셔도 상관없잖아! 누구를 기다리든! 중요한 건 내가 뭘 받는 거잖아! 아, 분명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증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리카 씨가 오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그녀 이외에 누군가가 눈앞을 지나가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딴 사람 기다릴 때 나도 정신 많이 놔. 분명 그 말대로. 이있어. 무슨 소리야. 증인은 확실히 피고인을 목격했어. 이있어. 하지만 현장에 갔을 터인 피해자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맥스 2의 임무를 놓칠 가능성도. 아우 때리지 마세요. 애당초 증인이 조련사를 기다렸다는 증거도 없지. 들켜버렸더니 할 수 없구만. 좋아 좋아, 가르쳐주지. 난 미리 갈 기다리고 있었죠. 이리와. 쓸데없는 소리를. 장인,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숙소 입구에서 미리카 씨를 기다린 게 맞습니까? 뭐 그래.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지. 프로포즈요? 뭐 인형이 프로포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뭐야 내 맘이잖아. 저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야 니가. 때리지 마세요. 이놈 덕분에 나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졌어. 일단 그 웃기지도 않는 프로포즈에 대해 들어보지. 증언 시작. 프로포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늘 갔더니야 프로포즈 정도 가지고. 미리카한테 줄 것이 있었어. 요즘 계속 주머니에 넣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 그날 밤도 갖고 있었지 선물 말이야. 결국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갖고 있지만. 자, 프로포즈를 그러니까 당신이 끄질기네. 인정이라고 나쁘지마. 나도 이제 그 나이를 먹은 꼰대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뜻이지. 재판장이 작아 보이는구나. 자, 그럼 변호인 신문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하든지 말든지. 한숨까지 쉬고 있어. 신문 시작. 프로포즈에 대하여. 호들갑을 떤다. 프로포즈. 잠깐만요. 프로포즈란 미리카 씨와의 결혼을. 당연하잖아. 만담의 콤비를 결정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 그치맨. 맞다잖아 어쨌든. 미리카한테 줄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줄 것 대체 뭐였습니까? 뭐야잖아. 미리카에게 따가올리는 아주 이쁜 것이지.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였어? 듣고 놀라지나 봐라. 약혼 반지야. 약혼. 반지. 두둥. 두 사람 다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어. 장난은 그만해. 이제 됐어. 애들 장난은 이제 그만. 카르마 검사의 째찍이 불길하게 요동치는군. 뼈 아픈 한 방을 각오하고서 여기서 추궁해야 될까? 추궁하자. 장난이라기보단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면 인형이 인간에게 결혼을 시작. 아빠라. 의론을 돌리지 마. 아니 저도 변호인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세요. 그 약혼 반지에 대한 부분을요. 정말 깐깐한 뜸들이가 정말. 미리카에게 약혼 연비를 줄 생각이었어. 잠깐만요. 약혼 반지. 그래, 본격적인 유리로 된 다이아몬드지.
진짜보다 더 반짝거려. 미니카도 분명 좋아할걸? 반지라. 왜 그래 나로드군?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주머니에 넣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을까? 잠깐만요. 주머니라니 누구의 주머니를? 내 주머니게 당연하지. 이거 장식이 아니란 거 깔보지 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할 필요 없어. 나쁘게 잔뜩이야 이 자식아. 그런가? 그날 밤도 갖고 있었다 선물. 잠깐만요. 그걸 주기 위해 숙소 입구에서. 그래. 연습 중에 몇 번이나 기회를 노렸는데 그 짜증나는 쓰레기가 방해해서 말이야. 이 맥스 갤럭티카를 짜증나는 쓰레기라고. 나중에 몸통을 절단해주마. 물론 마술이 아닌 진짜로. 어허. 아 뭐 흔히 있는 사랑의 쟁탈전이네요. 아 네. 아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가지고 있다. 잠깐만요. 아직도 미리카 씨한테 주려고. 당연하다. 3개월치 월급이란 말이야. 가난히 포기할 수 있겠어? 대체 얼마나 받고 있는 걸까 리로군. 3,000원짜리 반지일 텐데. 5,000원 정도 아닐까? 어때 나로드군. 슬슬 명확하게 모순을 지적해야겠어. 그래 분명 재판장님도 기뻐할걸.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재판장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이걸 과연 갖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나한테 가진 건 뭔데? 있어! 잠깐만요 증인. 뭡니까? 뭐야? 집중한대. 이걸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내꺼내다! 내다 두둥두박! 아까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죠.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그것이 왜 내 손에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 저게 왜 저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이 팬티 차례야 이 자식아. 곤란해 리로군. 저는 이걸 승원이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승원이 뭡니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승원이? 그 아주 유명한 분이신가? 지저분한 원숭이야. 아이고 그 정인 조금 말이 심하시군요. 승원이는 그 정말로 원숭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승원이는 빛나는 것을 모으는 버릇이 있습니다. 빛나는 거요? 아이고 내가 거기 가면 큰일 나겠네. 내 머리도 모을 테니까. 작작하세요 증인. 이 반지는 언제 도둑 맞은 겁니까? 아 그건 그때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이에요. 뭐라고? 좀 더 자세히. 맥스 씨가 마당에 들어간 직후입니다. 피고가 당신의 눈앞을 지나갔을 때입니까? 아 예예 그 후엔 반지를 저기 보고 있었는데 저기 야야야야야야야. 그게 멋진다는 건데! 아무런 관계 없잖아 그런 사건과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 난 증인이 아니야! 리로군이야! 반지를 빼앗긴 리로군은 어떻게 했죠? 그게 당연하지! 그 원숭이를 쫓아갔는데! 하지만 따라잡진 못했을 거예요. 이 뱃놈이 너무 굽다다 그래 이 자식아! 잠깐만! 눈이 허우적 떠서 넘어져가지고 허우적 떼고 놓쳤다! 아이 저런 큰일이었겠군요!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 증명된 게 있네요. 증명된 거? 그게 뭐지? 증인은 운동 부족이다. 증인은 모순된다죠? 이 증인의 증언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아까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죠. 경찰이 올 때까지 광장 입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인은 원숭이를 쫓아갔어요. 그 사이에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뭐라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나로드 리치? 이 증인은 계속 입구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즉 피곤 이외의 인물이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이거 안 보고 있었으면 갈 수 있지. 누가 갈 수 있잖아. 있어.
그럼 말해봐, 나로드리치. 이 복화설사가 누군가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어. 실제로 피해자인 타치미 단장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피고인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이 증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기를 품고 있고요. 아하! 자, 변호인의 의견도 옳습니다. 분명히 증인은 맥스씨에게 저기를 품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뭐야 그게! 나 그렇게 소심한 남자가 아니야! 봤다니까 자리다 쓰레기 자식아! 확인을 위해 목격한 인물에 대해 증언을 들어보죠. 아이, 몇 번 말해도 똑같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형의 한계지. 하나의 거짓은 반드시 다른 거짓을 낳아. 그 말대로야. 단숨에 몰아붙여주자고. 증언 시작. 맥스를 목격한 것에 대하여. 미니카를 기다렸다는 건 인정해주지. 하지만 너무 틀림없어요. 관장으로 들어갔어. 거기에 가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렸을 때였어. 굿이브닝이라고 내가 인사했는데 그놈이 또 무시했어. 어쨌든 그놈은 저 맥스가 분명했어. 틀림없다니까. 짜증나는 3종 세트를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허. 어허. 그 후에 원숭이 승원이가 나타났다는 거라군. 그래, 그 녀석 보고 나서 1분도 안 됐지. 그리고 반지를 빼앗기고 그 뒤를 추적했다.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 얼마나 걸렸더라? 아마 5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그 5분 사이에 현장에 간 거야.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신문시장, 맥스를 목격한 것에 대하여. 미리카를 기다렸다. 잠깐만요. 미리카 씨만 생각하느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못 보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보셔, 내 눈이 몇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개야, 네 개. 벤이랑 합쳐서. 못 봤을 리가 없잖아! 어허, 그건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리로군의 증언보다 재판장의 발언이 더 문제야. 하지만 놈은 광장으로 들어갔다. 잠깐만요. 그 인물은 확실히 천막 안에서 나왔습니까? 당연하잖아. 우리는 계속 천막 입구를 보고 있었어. 그건 그렇군. 미리카를 기다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렸을 때. 잠깐만요. 그건 시간으로 말하자면 몇 시쯤이었습니까? 너 바보야, 그런 계산도 못해. 하천 연습이 끝나기 10시. 소란 수세 입구에 간 것이 5분. 그로부터 5분 지나서 우리 놈을 봤어. 자, 몇 시야? 몇 시입니까? 몇 시일까요? 계산하는 건 10시 10분경이군.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 그놈이 왔다는 거야.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했는데 그놈이 무시했다. 잠깐만요.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를 했단 말입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아침은 굿모닝, 점심은 굿애프터눈, 그리고 저녁은 굿나잇이잖아. 야, 거기서 태클 걸어야 진짜 시간. 그랬어. 리로군 저녁은 굿 이브닝이라고 하랴. 미안해 리로군. 증인, 이런 데서 만담 연습하지 마세요. 만나가는 인생 전부가 만남이야, 초보 주제. 이 증언 어딘가에 이상한 부분이 없을까? 이상하지. 굿나잇이라고 해야지. 조금 이상한데요. 뭐가? 애당초 리로군이 맥스에게 인사를 하다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데? 동료에게 인사를 한 게 뭐가 이상해? 아니 그야. 때리지 마세요. 주절주절 말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봐. 이 사회는 증거가 전부. 학교에서 안 배웠어? 리로군이 맥스에게 인사할 리 없다. 그런 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사회는 허세가 전부야. 학교에서 배웠잖아. 해볼 수밖에 없겠군. 정인, 계속 증언하세요. 어쨌든 맥스가 틀림없어. 이건가 보다. 이거 싸웠잖아. 있어. 증인, 당신은 사건 당일 맥스와 싸움을 했었죠. 싸움? 미니카 씨를 둘러싸고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약간의 말다툼 정도? 말다툼으로 이게 깨지진 않죠. 으아기. 그날 아침 이걸로 맥스에게 힘껏 얻어맞았죠. 뭐라고요? 그건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 이전에 피고인은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어.
사건 당일 피고와 증인은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화해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증인의 성격을 생각해보십시오. 굿 이브닝 같은 인사를 할 리가 없죠. 이있어. 그럼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거야?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피고를 봤다는 증언을? 아니 거짓말 따윈 안 했어. 왜냐면 어허 거기까지 날아오더군. 네 그럼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피고를 봤다는 증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고는 봤지. 물론 피고를 본 겁니다. 맥스 갤러티칼 말이죠. 맥스를 만났다면 인사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건 당신이야. 나로드 리치. 아가 아니야. 변호인, 방금 그 아이는 무거운 페널티를 추가합니다. 아이고 흘렀다. 아유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주 급하게 생각해야 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피고를 봤다는 증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봤다. 분명히 증인은 누군가를 봤겠죠. 그래서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군. 단, 증인은 그 인물을 맥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맥스를 만났다면 인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증인이 본 건 맥스가 아니었다. 그래서 리로그는 그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굿 이브닝이라고 말이죠. 대체 그건... 아니 정인이 인사를 할 인물 그건 대체 누구였습니까? 단장 받아라! 성격 나쁜 증인이 일부러 인사까지 할 만한 인물은 단 한 명! 물론 미리카시겠죠. 아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지를 선물했을 테니까요. 아 그것도 그렇군요. 타치미 나오토 즉 피해자란 거야?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당신이 본 인물은 피해자인 단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리로군? 뭐야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단장을 본 거였어? 정숙!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잠깐만 기다려. 처음에 분명히 아저씨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말이야 잘 보니까 역시 맥스였어. 뭐야 진거야 만거야 이거 뭐야 재판이야 구판이야 이거. 일단 문제를 좀 한번 정리해봅시다. 증인은 현장인 마당 입구에서 한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체 누구였는가. 맥스 갤러티카였는가 단장 다치미 나우터였는가. 검찰 측은 피고니였다고 주장하겠어. 실제로 증인은 피고의 신부를 3개 목격했어. 신보를 3개? 아직도 못 외운 거야? 할 수 없구만. 여러분 다 할게. 실크모자, 망토, 그리고 가슴에 하얀 장미. 이수 실크모자와 망토? 그런 건 나라도 살 수 있어요. 뭐라고? 증인은 아까부터 3종 세트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의 것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본 사람의 정체는 단 하나. 그것은 맥스의 의상을 입은 타치미 나오토겠죠. 어허 가르마 검사 증인이 본 인물이 피고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어허 그렇다면 현 시점에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좋았어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거 참 유감이군. 돌아갈 준비는 아직 일러 나로드 리치. 무슨 뜻이죠? 이 증인에게 듣고 싶었던 건 다 딱 한 가지. 사건 당일 밤 한 인물이 마당으로 향하는 걸 봤다. 그 답은 나왔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음 증인을 부를 뿐이지. 뭐라고? 하! 재판장, 검찰 측의 입증은 다음부터가 진짜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겠어. 맥스 갤러티카웬 이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오우! 내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 있나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검찰 측 증인을 준비시켜주세요. 그럼 휴식에 들어갑니다. 규정! 12월 29일 오전 11시 5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5대기실. 아니들 말해주겠는데 난 현장에 간 적이 없어.
그럼 사건 당시엔요? 어제도 말했잖아. 단장실에 있었어. 그 도중에 단장이 나간 거군요. 그래, 여기서 기다려주게 하건 말이야. 단장님, 그때 현장에 갔던 걸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단장님은 맥스의 의상을 입고 있었잖아. 허허, 맞아, 허니. 기억났어. 나는 무대 의상을 입은 채 단장실에 갔지. 그리고 거기서 의상을 벗었어. 그렇다면 단장은 그걸 이용해서 맥스로 변장할 수 있었다. 고저스, 충분히 가능했지. 과연? 하지만 허니, 왜 단장이 내 의상을 입은 거지? 게다가 현장에서 실크 모자밖에 발견되지 않았어. 망토는 어디로 간 거지? 와, 맥스 씨 머리도 좋으시네요. 어렸을 땐 마술을 할까 대통령을 할까 무지 고민했었거든. 멋져요. 고졌어. 의문은 깊어질 뿐이야. 같은 날 오후 12시 6분 지방재판소 제2법정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재판을 제기합니다. 가르마 검사 부탁합니다. 그러면 증인을 소환하지. 사건을 전부 목격한 불쌍한 피에로 토미를 입정시키도록. 어째서 불쌍한 피에로인데? 증인 직업과 이름은? 이름과 직업. 왜 그러십니까, 증인?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어떤 개그를 해야 할지 싶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재판하는 곳입니다. 유머 같은 건 당시도 알아요. 지금은 뭐 보면 대충 알겠으니까 이름을 말하세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엄마 이상해요.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어때요? 야,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에헤이, 이 김주인은? 에헤이, 김주인이 김주인. 이런 거예요? 예예. 아, 김주인이 김주인. 아유, 야. 이름. 도미타 맞죠? 미에로비자. 그날 오후 10시 15분 증인은 사건을 목격했지? 틀림없어? 예. 그럼 증인,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 김주인이? 유먼 빼고요. 예. 토미씨 왠지 불쌍해.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죠, 춥니다. 제 기그 센스가 형편이 없다는 걸요. 20년간 손님을 제대로 웃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예상 없지 웃음뿐.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혼자 웃는 것이 버릇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런 자라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웃음을 못 얻는 피에로라니 난 필요 없는 인간인가. 오늘만 해도 그래, 초특급 개그를 준비해왔건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저기, 이런 것에 신문을 해야 됩니까? 증인. 예. 당신 이야기는 법정이 끝나고 천천히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 지금은 사건 이야기부터 부탁해. 아, 정말입니까? 뜻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다음으로 웃는 역할로 부하 형사도 불러주지. 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불쌍한 이토노코기리 형사. 자, 그럼 다시 증언해 주세요. 아, 좋아요. 말하겠어요.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에 대하여. 그날 밤에는 연습이 끝난 후 숙소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잘까 했는데 문득 무심코 창밖을 봤더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조금 멀었지만 단장과 망토를 입은 맥스였어요.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맥스가 단장을 때렸죠요. 그 목격이 틀림없다면 갑작스레 결정적이군요. 물론 틀렸을 리가 없지. 다만 그 증인이 좀 그 왠지 못 믿어온 듯한 분위기가 좀 풍긴달까. 야, 이건 접대용 웃음이에요. 변호인, 그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 네. 내로우드군, 어떻게든 모습을 발견해야 돼. 알고 있어. 아, 변호인,
네. 이 증인 그냥 두면 법정을 파멸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불필요한 추궁은 삼가해주세요. 네. 쓸데없는 추궁엔 페널티를 부여하겠어? 쓸데없이 추궁하면 안 되는구나. 페널티라면 토미씨한테 주시던지. 신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에 대하여. 연습이 끝난 후 숙소의 방으로 돌아왔다. 잠깐만요. 연습이 끝난 건 분명 10시였죠. 아, 그게 문제라 말이지. 네? 10시를 이용한 개그가 도저히 안 떠올라서 말이야. 그게 10시였다면 정말 웃겼을 텐데. 8시였다면 들어볼래? 응모처럼인데 8시였던 걸로 치고 말이야. 들어보자. 역시 듣고 싶지? 그럼 잠시 쉴래? 아버지가 방에 다람쥐. 그건 나중에 우리 부하들에게 실컷 들려줘. 8시랑 그게 무슨 관계를? 당신도 듣고 싶은 표정 짓지 말 것. 변호인, 약속대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아, 진짜 페널티 부여하네. 아우씨, 진짜. 아, 괴로운 싸움이 그 여러 의미로 굉장히 지쳐 있었다. 잠깐만요. 지쳐 있었다고요? 그래, 정말로 지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지저스가 아니라. 네? 지쳐스. 조금 어려웠나? 지쳐스가 아니라 지쳐스. 어때, 방금 거 쿨한 개그였지? 응? 너무 쿨해서 썰렁해졌어요. 변호인, 안 웃깁니다.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말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멀었다. 거리가 어느 정도였죠? 아, 그렇군. 그 여기가 그러니까 내 방이면 두 명은 이쯤에 서 있었으니까 뭐 10m 정도였을까다. 10m. 그러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니네. 그날 밤은 눈이 그쳐서 안개가 좀 꼈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둘이 그림자에 대한 증언을. 다행이다. 오우씨. 단장과 망토를 입은 맥스였다. 잠깐만요. 똑똑히 봤습니까? 좀 멀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구만. 그 후로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있는 카르마 검사님과도 상의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나 분명히 맥스와 단장을 봤을 겁니다. 있지? 그 짜증나는 심볼 말이에요. 짜증나는 심볼. 요즘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야, 자 그럼 여러분 더비와 함께 하나 둘. 항상 이래요. 손님이 따라준 적이 없어. 역시 난 피에로로서 진리에게 봐. 정말 칠기군. 증인, 그 본 것만 말하세요. 맥스가 단장을 때렸다. 뭐가 다르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뭘로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추궁하면 여긴가? 잠깐만요. 문득 창밖을 봤다. 물론 이득도 소득도 아닌 문득 말이야. 증인! 이거 또 안 됐나? 어떻게 하지? 조금 더 파고들어볼까? 그렇지. 파고든다. 이거다. 왜 창밖을 본 겁니까? 뭐야? 피에로는 이유 없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창밖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단지 어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 쿵쿵 하고 말이야. 아, 알았다. 그거 말이야. 그거? 재판장님, 이 증인은 큰 소리가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문득 본 게 아니에요. 맞아. 쿵 하면서 말 안 했나, 내가? 전혀 말 안 했어, 멍청이.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거니까.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세요. 이걸로 상황이 변할 거야. 한 번 더 추궁해야 되나? 잠깐만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라 해야 좋을까? 증인, 유언 필요 없어요. 알아들겠습니까? 그때의 소리 말이죠. 그래, 뭔가 단단한 걸로 힘껏 사람을 때리는 듯한.
뭐 그런 소리였어요 진짜로요. 사람을 때리는 듯한. 그래서 창밖을 봤더니 아 3은 중복으로 출근해야 될 때도 있구나.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어 맞아 아까 거랑 어 아까 쿵 소리가 났는데 사람을 또 때렸다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로드했어요. 잠깐만 아까 직원이랑 다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걸 뭘 줘야 되냐? 뭘 줘서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추방을 해볼까? 잠깐만요 때리는 순간을 본 겁니까? 그야 그렇겠죠 클라이막스였으니까. 왠지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피해자를 때린 흉기 뭡니까? 흉기 그런 거 잘 몰라요. 왜냐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목격하셨잖아요. 아, 어라? 그런가? 그런데 역시 모르겠네. 흉기 못 봤어. 나 몰라. 토미씨 정말로 보신 겁니까? 범행 순간을요. 있어. 쓸데없는 추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이 증인을 공격한다면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 만약 없다면 페널티는 이 정도가 좋겠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볼까? 잠깐 한번 해보죠. 죽으면 뭐 다시 롤등하면 되니까. 명확한 근거가 뭐지? 근거는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시지. 물론 그 근거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변호인? 토미 씨는 쿵하고 사람이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토미 씨는 아까 이런 증언을 했어요.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맥스가 단장을 때렸어요. 그래서 맞은 소리를 듣고 나서 창밖을 봤다면 범행 순간을 목격했을 리가 없어요. 아냐냐냐냐냐 그렇지 다 맞았는데 어떻게 또 때려? 잔상인가? 어떻습니까 증인? 그러니까 잠깐 생각 중. 유머 필요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해냈어 나로도군. 저런 타입의 증인은 기억을 수정해버리고 말아. 눈에 띄고 싶어서 말이지 악인 없겠지만 저 생각 났습니까? 네 역시 처음에 생각한 대로예요. 처음에요? 내가 창밖을 봤을 때는 단장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검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기억을. 카르마 검사 또 증언 조작을? 자 그럼 증인은 피고가 때린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이군요. 아 네 예. 내가 창밖을 봤을 땐 이미 애프터 카니발이어서. 애프터 카니발? 잔치 끝이라는 거죠 축제의 끝. 야야야. 아, 증인. 아 예. 당신은 범행 순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범인은 본 게 맞죠? 그렇습니다. 쓰러지는 단장 옆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단 또 유머스러운 것을 말하려고 했을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죄를 줄 거예요. 주의하세요. 아이 네. 조금 거리는 있었지만 그 분명히 맥스였어요. 왜냐면 그 짜증나는 심볼이 확실히 보였어요. 실크 모자에 까만 망토 심볼이 전부 보였잖아요. 얼굴 실루엣도요 틀림없이 그 남자였습니다. 망토가 펄럭이고 있어서 뭘 들었는지 안 보였죠. 네. 아 분명 현장에 있던 건 피고인 같군요. 조금 어수선했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닐까? 확실히 결정적입니다. 맥스 현장에 갔던 걸까? 본인은 안 갔다고 했어.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 그럼 변호인 지문을 부탁합니다. 세이브하자. 신문 시작. 목격한 그림자에 대하여. 잠깐만요. 리로군도 당신도 너무 쉽게 단언하시네요. 틀림없이 맥스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서커스 동료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라고 단언하십니까? 난 그렇게까지 심한 인간은 아니야. 그림자는 맥스였어. 난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번엔 농담이 아닌 모양이야. 그럼 묻겠습니다. 맥스라고 확신한 이유는 뭐죠? 심볼이 보였다. 잠깐만요. 리로군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심볼이라면 저라도 착용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맥스로 변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은요.
물론 나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지. 하지만 얼굴 윤곽도 아무리 봐도 맥스였어. 그래서군요. 바보 같은 남자. 스스로 함정에 빠져주다니. 실크 모자에 까만 망토, 심벌이 전부 보였다. 잠깐만요. 틀림없이 목격하신 거죠? 난 본 걸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난 말이지 내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거든. 새는 밤에 눈이야 잘 안 보이지 않던가.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얼굴 실루엣도 남자였다. 잠깐만요. 방 안에서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보였습니까? 있어. 현장 부근엔 조명이 있었어. 시력이 보통만 돼도 문제없이 보였을 터. 그럼 시력은 혹시 얼마십니까? 와우, 62킬로. 자, 60킬로. 는 뻥이고 이건 악냐. 자료에 의하면 양쪽 모두 1.2야. 충분히 보였다는 것이군. 들으면 들을수록 수상해지는군요. 역시 악역은 좀 아니었을까. 망토가 펄럭이고 있어서 뭘 들었는지 안 보였다. 잠깐만요. 범인은 뭔가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엄청난 소리가 났었거든, 맞았을 때. 그 뭔가 단단한 걸로 힘껏 때린 거야. 아직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어. 널쩍한 둔기라고 쓰여있네, 부검 기록엔. 리로군의 증언과 이 증언이 있으면 틀림없이 맥스는 유죄야. 어쨌든 모순을 찾아내야만 해, 나려우드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어? 토미 씨가 목격한 것은 맥스가 아니었다. 그것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말이야. 좋은 거리는 있었지만 분명 맥스였다. 뭘까? 제시할 게 없나? 심볼? 장미가 빠졌지. 심볼은 3개인데. 잠깐만요. 틀림없이 목격하신 거죠? 난 본 걸 제대로 말하고 있어. 정확히 난 말이지. 이거 됐고. 포스터를 제시할까? 포스터 오면 될까? 포스터. 있어. 맥스의 짜증나는 심볼을 전부 봤다고요? 그렇다니까. 실크 모자와 망토. 토미 씨. 맥스 갤러티카의 심볼은 3개인데요. 3개? 자, 여러분 다 함께요. 실크 모자, 망토, 하얀 장미. 으악! 뭔가 했더니 그건가? 물론 증인은 봤어. 단지 말하는 걸 깜빡했겠지. 그렇지? 물어보면 일단 네 해야지. 거기까지. 증인의 눈은 명백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토미 씨, 장미는 못 보신 거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녀석 가슴에 장미는 안 달려 있었는데 말이야. 있어. 현장은 어두웠어. 그저 놓친 거에 불과하겠지. 있어. 하지만 증인은 그림자의 윤곽까지도 봤어요. 게다가 장미는 하얗죠.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있어. 가슴에 장미 따위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에 떨어진 거겠지. 그렇다면 현장 부근에서 하얀 장미가 발견됐을 겁니다. 아하, 변호인. 가슴에 하얀 장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치도 않아 단순한 발버둥이겠지. 확실히 사소한 거야. 하지만 언제나 진실은 사소한 먼지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어. 항상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리로군의 증언을 떠올려보세요. 짜증나는 심벌 생명 세트를 내가 틀림없이 봤으니까, 왔으니까. 재수없는 삼중 세트를 달고는 코앞을 지나가 되니까. 그 짜증나는 삼중 세트는 잘못 볼 리가 없다고. 리로군은 목격했어요. 믹스의 맥스의 세 번째 심볼을요. 하지만 이 증인은 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순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 봤으면 좀 이상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확실히 아무래도 좋은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재판장, 하얀 장미는 있고 다른 증언을 떠올려. 증인이 본 건 명백하게 맥스 갤럭티카라고. 더 이상의 신문은 무쓸모. 끝을 내도록 해. 재판장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문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증인 자체에 의문을 느낍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위험이 없어요. 나이만은... 아하! 제 생각은 전해졌습니다. 이 증인이 목격한 것은 99% 피고입니다. 하지만 1%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에게 다시 한 번만 증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뭐라고? 그 증언에 모순이 없다면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나로우독은 마지막 기회예요. 증언 시작. 목격한 그림자에 대하여. 틀림없어. 역시 하얀 장미 안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심벌에 관해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실크 모자의 장식은 많이 보던 거였어요. 현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다고요. 변호인, 당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딱 한 번입니까? 증인을 중후하는 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 본 곳에 모순이 있는가? 단 하나의 증거품으로 그걸 증명하세요. 기회는 단 한 번. 중후하는 건 불가능. 알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추궁도 하면 안 돼. 현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다. 이소! 그 실크 모자라는 건 바로 이건가요? 그래? 그거야. 녀석이 뜨고 있던 건. 틀림없습니까? 그걸 잘못 보는 녀석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겠지.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카르마 검사, 이 실크 모자는 어디서 발견된 거였죠? 물어볼 것도 없이 살인 현장이지. 현장이라고? 실크 모자는 살인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증인, 당신은 분명히 증언했어요. 범인은 떠날 때도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요. 거짓말! 뭐야? 어떻게 쓰고 있었던 게 저기 발견돼? 거짓말이야? 정숙이! 정숙! 정숙이! 이봐요, 증인. 예. 당신 아까부터 뭡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되는 대로 다 떠들고. 아니요, 그 이상하다. 이상한 건 당신의 눈, 기억력, 기타 등등입니다. 왜 그러는데? 왜 다 나들만 기념을 괴롭히는데? 그야 뭐 내 개그가 조금 재미없을진 몰라도 말이야. 하지만 내 기억력과 눈은 눈보에보다도 대단하단 말이야. 너 뭐야? 너 본 것에 앉아서 적어도 내 너가 너보다 훨씬 더 젊다고. 이보세요 증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봤어요. 그건 넥스였어요. 가슴에 장면 없었지만 실크 모자 쓰고 있었어. 진짜란 말이야. 어린애가 때 쓰는 것처럼 돼버렸어. 힘이 보기 안 좋은 광경인데. 실크 모자를 쓴 채로 현장을 떠났단 말이야. 현장을 떠났다? 왜 그래 나로도? 왠지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증인? 왜 몰라. 아까도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셨는데요. 범인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뭐? 아니 그거야 뭐 어떻게라고 물어봤자 말이지. 그게 이있어. 지금은 증인이 본 인물에 대해 의논하고 있어. 이있어. 하지만 증언은 모순투성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참에 증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자, 괜찮겠니 피에로야? 어린애 취급하지마. 자, 떠나는데 오토쿠 모토쿠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그 평범하게 걸어서 돌아갔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변호인은 아까부터 묘한 부분에 집착하는군요. 범인이 현장을 안 떠났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잠깐만. 발자국. 받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문제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사진은 확실하게 피해자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하지만 범인의 발자국은 없죠. 뭐야, 발자국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따라간 거야? 자, 토미 씨, 범인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재판장, 이 증인의 증언은 이제 완전히 신빙성이 없어졌어요. 이 증인과 함께 모든 증언을 기록해서 지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피에로는 아까부터 떠들기만 하고.
잠깐 기다려! 이놈들 저놈들 다 날 무시하기만 하고! 그래 좀 말해주지 진실을! 기다려! 쓸데없는 발언은 내가 용서 못해! 으이 아프지 않아! 이제서 당신 말 따위 안 들을 거다!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진실을 말할 거라고! 어쩐지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 도미씨! 아이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 증언을 한 겁니까? 왜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죠? 그죠? 범인이 떠났다는 건 조금 다르게 떠났어. 거기 있는 재직 검사가 증언하지 말래길래. 뭐야 이거 뭐 증언을 끊는 게 뭐야 이거 재판이야 대판이야. 정숙이! 정숙이! 그 조용히 하세요. 카르마 검사 당신은 그냥 그거 재판장 만약 이 증인이 말하는 진실을 듣는다면 분명 당신도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질 터? 뭐라고요? 안 웃겨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죠. 자 당신 이번 진실을 증언하세요. 듣고 놀라지 말라고. 듣고 웃지나마. 증언 시작. 진실에 대하여. 자 토미는 맞다의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증언은 죄나 진실이었다. 내가 봤을 때 단장은 쓰러져 있었고 맥스가 서 있었어요. 하얀 장미는 안 달고 있었고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더니 그 놈은 바로 이게 진상이야. 그 놈은 날아갔어.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갔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발자국 따위가 남을 리가 없지. 왜냐면 날아갔으니까. 이상. 야 뭐야 이거.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맥스 갤럭티카는 세계적인 대마술사야. 하지만 현장에서 날아갔다? 그런 건 불가능해. 그렇군요. 왜 그런데 다른 직원은 다 믿어줬으면서 왜 가장 재밌는 부분도 안 믿어주는 거야. 저도 이런 건 역시 처음입니다. 이 증인의 목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 이런 황당한 말이 농담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겠죠. 잠깐만 나로우더군. 그래서 맥스가 마술을 쓴 게 돼버리잖아. 그런데 바보가 본 바보 같은 꿈에 바보 같은 꿈을 꾸는 바보. 마술은 현실이 아니야. 속임수라고. 그러면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범인이 하늘로 사라졌다. 분명 믿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요. 말도 안 돼. 이 증언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검사의 태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건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오늘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 범인의 발자국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일까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오세요.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오, 좋았어. 같은 날 오후 2시 33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5대기실. 이봐 아니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범인이 하늘을 날아서 사라졌다라니요. 맥스씨 진짜로 날아가신 건 아니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이렇게 간단히 날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무대에서 매우 기분 좋게 그만 좀 해. 내가 하늘을 어떻게 난다고 그러십니까? 안 보이는 실체전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충격 고백인가? 마주따위 나는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저도 모르게 나로우더군. 내일까지 찾을 수밖에 없어. 하늘을 사라진 범인을. 그래 잘 풀리면 좋겠다.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건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